세자를 놓쳤다. 금군별장이 나섰다면 뭐 쉽지 않은 일이지. 허나 넌 편수회의 최고의 살수다. 송구하옵니다. 세자 얼굴은 확실하게 보았느냐? 천민으로 보이려 위장했으나 세자의 오패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무사들이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 세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성은 우리가 세자 얼굴을 아는 것을 모른단 말이지. 한성부 서윤과 참군이 세자의 명으로 양수청 수로공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자의 명으로? 예. 아직 뭘 정확하게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석수변수를 만난 것이 수상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일찌감치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한성부 서윤이라면 지방관 시조부터 천관이라고 왕이 그 능력을 높게 보아 한성으로 직접 끌어올린 자입니다. 가짜 세자는 어쩌고 있느냐? 종묘 밀실에 있는 가짜는 움직임이 없고 나머지 둘은 각기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위치는 확인해 두었습니다. 세자의 명으로 수사를 한다? 세자의 심성이 나약하다 했느냐? 예. 울증까지 깊어 왕의 걱정이 큰 것으로 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명으로 확실하게 처단을 해야겠구나. 왕명으로요? 왕도 저도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먼저 종묘를 해이어라. 뭐, 부위를 풀란 말씀이십니까? 왕이 세자를 언제 바꿔치기 할지 모릅니다. 세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다.